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구정 세고 약속이 돼가지고 또 어제 또 농장에 가서 또 재활음을 한가득 또 꽃은 또 사랑을 싣고 한차 싣고 왔어요. 어제 싣고 오고 재활음 찍기 전에 요 토분 또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토분은 사실 깨질까봐 좀 위험이 있긴 한데, 워낙에 또 동생이 뽁뽁이로 싸서, 해서 보내고 하니까, 사실 이 토분은 뭐 500원 띠기, 1000원 띠기라고 해요. 그래, 토분을 굳이, 토분은 하지 마라 하면서도, 언니 재활음을 사시니까, 토분도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토분은 서비스 차원에서, 택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동생이 해요. 그래서 또 토분 이렇게 찍어 봅니다. 요 가격이 어떻게 되니? 요 작은 거? 작은 거 어떤 거요? 이거? 아, 얘는 요거 요거 네네 요거 얘는 3,500원 얘는 3,500원. 요렇게 여기서는 소매 4,000원 돼 있어요. 4,000원이 돼 우리 꽃님들한테 500원이라도 싸게. 사실 뭐 500원 띠기, 1000원 띠기 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3,500원. 또요 작은 건 얼마일까요? 얘는 7,000원인데 그냥 6,000원만 주세요. 아이고. 얘는 이렇습니다. 모양은 요렇게 긴 농분이에요. 저도 여기다 재활은 몇개 심었어요. 얘는 국산은 아닙니다. 국산은 아니에요. 요 정도 되거든요. 얘는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 그왜 이태리산, 독일산 있잖아요. 얘는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도 어떻습니까? 토분 토 저것만 주면 됐죠. 이렇게 뭐 엠비카라라고는 써 있지만 사이즈가 요 사이즈 이렇게 제가 베트남산이에요. 넣어보세요. 네 사이즈가 요거 지금 제가 사이즈 이번 사이즈 지금 요 노댐에서 사가는 재라는 다 여기에 쏙 맞아요, 사실. 요 기본 토분. 그것도 그렇고 토분 요것도 저도 여기다가 몇개 심었습니다만 농이지만 밑에다가 저거 녹소토 좀 깔고 굵은 돌 녹소토 요런 거 굵은 거 깔고 상토 놓고 요거 분갈이 하실 때흙 털지 마세요. 절대 그냥 바로 안 치세요. 안 쳐가지고 위에 이제 상토 복토하는 형식으로 복토 좀 하는 형식으로 상토 올려주면 분갈이 끝입니다. 요렇게 얘는 2번 6,000원, 6,000원, 2번, 2번 6,000원, 네, 그다음에 3번, 1번 3,500원, 그다음 3번, 3번은 요렇게 좀 커요. 네, 큽니다. 9,000원. 요거 9,000원. 우리 꽃님들 밖에 이 토분 무거워요. 또 싣고 다니기도 무겁고 사러 다니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요거 9,000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정도 포토가 들어가요. 요 포토가. 넣어보세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9,000원 되겠습니다. 요런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얘는. 네. 크고. 요 사이즈가 또 들어가는데 5관 같은 이것도 애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요게 3번 9,000원이요. 예, 3번 9,000원. 그 다음 네. 4번. 4번 요거는 11,000원이요. 11,000원. 네. 12,000원인데 11,000원. 12,000원인데 네. 11,000원에 드리겠다고 하네요. 요것도 사이즈는 요 사이즈가. 네, 꼭 저기 이래요. 속도 여기다 앵 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오강 같아요. 오강 단지. 요거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요. 와, 딱 됐네. 네. 요렇게 요렇게 예,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얘가 4번 4번 11,000원. 그다음 11,000원. 5번 네, 요거는 5번 9,000원. 5번 만 원인데 9,000원. 만 원인데 9,000원에 드리겠다고 해요. 이것도 요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요. 예. 토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만만치 않아요. 비싼 거는. 그 비싼 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태리산, 뭐 독일산, 뭐 유럽산 할거 없어요. 이거 베트남산이라도 토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도 다 여기서 토분 갔다가 저도 분갈이 해요. 얘 아까 얼마라 그랬죠? 9,000원. 5번, 9,000원입니다. 9,000원이요. 9,000원.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제라늄 또 영상 담아볼게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끝이 요렇게 이제 제라늄을 아이고 여기 보세요. 구석 구석 지금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15개 이렇게 갖고 왔지만 선주문이 지금 7개 돼 있어서 지금 8개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요번에 농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렇게 이제 5품종 해갖고 요렇게 택배비 포함해서 7만 원이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상품은 이제 오늘이 끝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세트 구성을 해서 또 줄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농장 사장님도 아직 모르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세트 구성을 오늘까지만 이렇게 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트 구성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5개에서 7개 선주문했으니까 지금 8개 남은 상황이에요. 제 영상 올라가면은 하시고 싶은 분은 얼른 선점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추워서 오늘 내일은 추워서 그렇고요. 하여튼 10도 아래로 이제 되면은 이제 날씨가 이제 포근해지면 이제 오늘까지 좀 춥고 내일부터는 또 나아진다고 하니까 요 남부지방은 다 보낼 것 같아요. 내일 보낼 것 같고 워낙에 뽁뽁이로 뭐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니까 또 그거 열 그것도 하나씩 넣어서 워낙에 꼼꼼하게 싸니까 요 남부지방 이 가까운 데는 다 보낼 것 같고요. 이제 저기 이제 멀리 이제 중부 이제 이렇게 좀 추운 데는 내일 말고 모레부터는 싹 이제 모레도 이제 날이 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모레부터는 이제 택배가 다 나갈 것으로 보여요. 요렇게 입장도 이뻐요. 오늘 갖고 온 어제 갖고 온 애들은 이렇게 말굽이라고 하대요. 이런 애들을 말굽이 진하고요. 요렇게 이쁘네요. 요렇게 이쁩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제라늄 요 세트 구성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낱개 한번 볼게요. 낱개 제라늄도 많이 찾으세요. 우리 꽃님이 봄날엔 이렇습니다. 꽃대는 하나 올라와 있고 35,000원. 연지투 아이고 꽃대도 올라와 있어요. 연지투도 35,000원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 뭡니까? 이게 라라잼. 네, 나라게. 나라잼. 요렇게 아주 심쿵한 애들은 또 몸값이 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몸값 있는 게 이제 35,000원짜리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제가 꽃 조심하세요. 사망한다는데 체리 딜라이트. 체리. 체리 딜라이트. 빌라이트. 아, 얘도 35,000원이네요, 네. 몸값이. 꽃대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꽃대가, 요 꽃은 세상 이렇습니다. 봄의 풀. 네? 봄의 풀. 봄의 풀입니다. 얘도 몸값이 이렇고요. 아유, 얘는 뭐, 색상이 아주 그냥 쨍한 붉으스름한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봄의 풀입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여기 좀 몸값이 제일 비싸요. 주빌레입니다. 주빌레가 몸값이 또 제일 비싸네요. 나는 안나자넷 6만 원짜리가 비싼 줄 알았는데 얘도 몸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얘도 4만 원이네요. 이렇습니다. 꽃 색상은 더 가까이 좀. 네. 예. 아이고 주빌레는 세상에. 두점 있습니다. 두점 있습니다. 안나자넷 또 시켰대요. 우리 꽃님들이 또한두 분이 더 시켰는데 어제 가니까 안나자넷이 지금 농장이 현재 없습니다. 별빛드림입니다. 3만 원 가격은 이렇고요. 꽃대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빛드림 두 개인데 꽃 색깔이 좀 약간 별빛드림 두 개입니다. 별빛드림도 네. 꽃 색상은 진하게 피었다가 이렇게 또 연하게 되죠. 별빛드림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키즈미소. 요즘은 또 꽃도 이쁘지만 요렇게 또 입장도 이쁜 애들이 눈길이 가요. 꽃이 없어도 이렇게 입장만 봐도 또 이쁘거든요. 키즈미소 가격이 네, 여기 35,000원입니다. 홍옹주예요. 홍옹주 35,000원입니다. 얘도 꽃이 너무 예뻐요. 아, 요렇습니다. 꽃은 요렇게 아주 빨간색입니다. 아주 쨍한 빨간색이고요. 얘는 이제 꽃대는 지금 요렇게 살짝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데요. 얘 이름이 모네세븐. 가격은 이렇습니다. 모네. 네, 얘는 아랑은. 아랑? 아랑 뭐죠? 아랑은이에요. 아랑은? 은. 네. 아랑은. 네. 아랑은입니다. 아, 가격은 이렇고요. 꽃이. 꽃은 연분홍. 네. 미스. 미나스 캐스 케이트. 네. 미나스 캐스 케이트입니다. 꽃 색상은 이렇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2만원이고요. 네. 옥필드. 옥필드입니다. 네. 옥필드. 입장은 이렇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옥필드입니다. 옥필드. 네. 브론클룸. 네. 요거는 꽃이 무슨 보라색이 나온다고 안 그랬나요? 브론클룸입니다. 가격은 요렇고요. 입장이 좀 특이해요. 입장이 꽃 색깔은 지금 꽃대는 하나 올라와 있는데 꽃 색깔은 아직 모르겠고요. 입장이 좀 특이하니 이쁘네요. 브론클룸 25,000원입니다. 수완랜드 핑크. 수완랜드 핑크입니다. 수완랜드 핑크는 다 웬만한 아시죠?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가격은 이렇습니다. 요렇고요. 송살구 하나 있으세요. 송살구입니다. 송살구. 유명한 송살구도 다 좀 아시죠? 송살구. 25,000원입니다. 송살구. 이렇습니다. 얘는 입장이 꼬불꼬불 입장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렇고요. 이름은 네. 이름 미니. 뭐예요? 미니. 미니가 아니요. 아니에요. 매 매니. 미니. 아유 안 보여 갖고. 네. 매니즈 찰스. 매니즈 찰스. 아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꽃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아, 얘도 꼭 저거 같아요. 몽골몽골하니. 얘도 유명한 거예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얘는 K아라보라 둥이. 얘가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둥이가. K아리 보라둥이. 꽃대는 하나 살짝 나와 있습니다. 얘가 보라색 꽃이 핀다고 해서 보라둥이라고 했어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K보라둥이 셀크 오로라 꽃은 이렇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티르입니다. 꽃 색상은 이렇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파사트입니다. 파사트. 꽃은 요렇고요. 두 개 있습니다. 파사트 두 개 있습니다. 가격은 요렇습니다. 25,000원. 아, 요것도 파사트.
입장은 요렇고요. 요렇습니다. 단가요? 네, 낱개는 다고요. 아, 낱개는 이제 스물 몇 점 다 찍어 봤고요. 이제 저기 이메리스 겨울꽃 눈꽃이라고 하는 이메리스입니다. 요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 분이거든요. 네. 네.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다. 아, 이메리스 이렇습니다. 흰꽃 좋아하시는 분들 이메리스 7,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앵초. 줄리안 앵초. 네, 얼마입니까? 가격이 좀 올랐어요. 3,500원씩인데 두 개 하시면 6,000원. 가격이 이게 꽃값이 또 가니까 오르더래요. 꽃값이 또 이제 봄이 가까이 오니까 또 지금 연료가 장난 아니라고. 농장에서도 이제 춥고 이제 봄은 가까이 오고 이러니까 꽃값이 또 조금씩 올리나 봐요. 3,500원 여기서는 이렇게 파는데 우리 꽃님들 두 개 묶어서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뭐랑 국화는 있어요? 예, 국화는 없어요. 국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미 앵초입니다. 국화는 지금 안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장미 앵초. 장미 앵초는 요 또 몸값이 또 저 줄리안보다 있어요. 꽃이 이쁘고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4,500원인데 두 개 8,000원 드립니다. 여기서는 낱개 4,500원씩 파는데 우리 꽃님들은 두 개 묶어서 8,000원. 아, 요렇습니다. 노란 거. 요렇습니다. 작아요. 작아요. 9cm 뭐 이래요. 기본. 아, 앵초 화분 다 아시죠? 크지 않습니다. 노란 거. 요거를 네 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면 이쁘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8,000원입니다. 두 개. 흰 꽃도 있고 요도 요거 이렇게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 된 건 또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또 귀하다고.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네. 두 개. 이렇습니다. 두 개 8,000원 되겠습니다. 싹스로. 아, 봄을 알리는 앵초입니다. 또 얘네들 또 이렇게 또 한번 심어서 또 베란다에서 보는 것도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라 우리 꽃님들이 또 앵초 뭐 여름에 보내더라도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앵초를 많이 구입을 하시죠. 이렇게 장미 앵초 두 개 8,000원 두 개 사서 또 이렇게 각각 토분에 심어서 봐도 하나에 뭐 커피 한 잔 값이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꽃 보며 행복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삭소름은 몇 개 없어요. 삭소름은 몇 개 없는 건 싹 갖고 왔다고 해요. 삭소름. 요렇습니다. 삭소름도 작습니다. 근데 얘가 엄청 커져요. 여름 되면, 봄 되면, 여름 되면 엄청 커질 거예요. 기본 포트예요. 뭐 8cm, 9cm 이래요. 4,000원씩 근데 아, 얘는 순짓기를 해주면서 키우면 엄청 커지고 삭소름은 우리 꽃님들 다 좋아하십니다. 요거 한 번쯤은 안 키우신 분들 키우라고 권하고 싶은 게 요 삭소름이에요. 저희 집도 흰 삭소름 있죠? 그거 요런 거 아주 요런 거 모종 4,000원 주고 저도 썬갤러리에서 사다가 그렇게 두 달 만에 대품을 만든 거예요. 지금 또 꽃이 어마어마하죠? 삭소름도 꼭 권하고 싶은 꽃입니다. 이렇습니다. 4,000원.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지만 물어보세요. 우리 요 안시리움. 요거는 또 우리 태부님이 또 이거 찾았답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또 보라색 구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 거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도 찍어보라고 하네요. 김기아나. 여기는 또 난 종류를 많이 팔아요. 여기서 김기아나 얼마입니까 그거? 이거는 19,000원이에요. 19,000원. 네. 이렇습니다. 돈 네. 큽니다. 네. 흰 거는 17,000원이요. 아, 흰 게 싸네요. 네, 흰 게 더 싸요. 분은 이래요. 분은 다 아시죠? 흰 거 17,000원 흰 꽃. 네. 꽃피면 향기 아, 나요. 이렇습니다. 보라색 한번 더 볼게요. 네.
때는 많아요. 이렇습니다. 보라색이 원래 더 비싸요. 이게 난이 흰 거보다. 이거 아까 얼마라 그랬죠? 19,000원입니다. 분은 이렇고요. 꽃이 이제 앞으로 피면은 아주 베란다도 향기가 솔솔 나고 그러죠. 요거는 물 줄 때는 저면간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면간수. 저면간수 하면은 더 좋다고 해요. 요거 긴기아나 보라 19,000원. 아, 요렇게 찍어봤어요. 요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길었습니다. 또 오늘도. 아, 요렇게 찍어봤습니다. 꽃님들. 오늘 또 약속이 돼 있어서 저는 또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약속은 지켜야 하기에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영상 또 담아봤습니다. 우리 꽃님들 이제 오늘까지 춥고 내일부터는 좀 풀어진다고 하니까요. 아주 안전하게 택배 포장하여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댐나무 카페에서 이렇게 제라룸 영상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이쁜 꽃 보면서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